안녕하십니까. 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지금부터 사이버 캠퍼스 이용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고신대학교 사이버 캠퍼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크롬에 적합화된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등 타 브라우저를 사용하실 경우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실 수 있으니 지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버 캠퍼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하시기 위해 팝업 허용 설정을 해주십니다. 해당 설정은 각 PC당 일회성에 해당하오니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에도 먼저 설정해주시면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해당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이용을 하실 경우 온라인 시험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과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의 설정법입니다. 브라우저 우측 상단 설정 및 기타를 클릭하신 후 아래에 설정을 들어갑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오며 쿠키 및 사이트 권한을 선택해줍니다. 쿠키 및 사이트 권한 페이지에 스크롤을 내려 팝업 및 리디렉션을 들어갑니다. 허용에 추가 버튼을 눌려 lms.goshin.ac.kr을 입력 후 추가해줍니다. 허용란에 고신대학교 사이버 캠퍼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크롬에서의 설정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우저 우측 상단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를 클릭하신 후 아래에 설정을 들어갑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오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페이지에 사이트 설정에 들어갑니다. 사이트 설정 페이지에 스크롤을 내려 팝업 및 리디렉션을 선택합니다. 가장 아래 팝업 전송 및 리디렉션 사용이 허용됨에 추가 버튼을 눌려주신 후 나타나는 창에 lms.goshin.ac.kr을 입력해줍니다. 입력 후 추가 버튼을 눌려 마찬가지로 고신대학교 사이버 캠퍼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이버 캠퍼스 이용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캠퍼스의 사이트를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 주소창에 lms.goshin.ac.kr을 입력하여 들어가는 방법, 고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네이버, 구글 등 타 도메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사이버 캠퍼스를 들어오셨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고신대학교 사이버 캠퍼스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학생 웹 서비스의 것과 동일하게 연동됩니다. 즉, 여러분이 학생 웹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셨다면 사이버 캠퍼스의 비밀번호 또한 변경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용에 편리하십니다. 로그인 후 최초 화면입니다. 교내 사이버 캠퍼스 관련 공지사항은 좌측 하단, 교수학습지원센터, 진로취업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공개 강좌는 우측 하단에 위치해 있으니 이용해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제 강의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강의실 선택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좌측에 학습 목차를 클릭하여 강의 목록으로 이동 후 학습하기를 눌려 강의를 재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강의를 틀어둔 후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중간에 이러한 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와서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닝 수업도 정규 수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습 종료 버튼을 눌려 창을 닫으셔야 학습 현황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닝 과목의 학습 현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출석을 뜻하는 동그라미, 지각을 뜻하는 세모, 결석을 뜻하는 X가 있습니다. 학기가 종료될 때까지 수업을 듣지 않으실 경우 결석으로 기록되며 그 외 설정된 강의 기간 내에 들었으나 끝까지 듣지 않았을 경우와 설정 기간 후 들었을 경우는 지각으로 나타납니다. 설정 기간 후 끝까지 들었어도 지각으로 표시되니 반드시 설정된 기간 안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좌측에 내 할 일 보기가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듣고 있는 이러닝 과목의 교수님이 과제와 시험을 설정해 두셨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 제작된 창인 만큼 학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활동창에 마우스를 올려 나타나는 소 메뉴에 과제를 선택해 과제 페이지로 넘어와 줍니다. 현재 한 가지의 과제가 진행 중인 것을 보실 수 있으며 과제 제출을 선택해 제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과제 설명 입력 후 파일 선택을 통해 내가 제출할 텍스트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해 탑재합니다. 그 후 제출을 눌려 제출 여부에 제출 완료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과제 수정 혹은 확인은 제출 정보 보기를 통해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험 역시 과제 페이지와 같이 학습활동 창을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 할 일 보기를 통하여 이동도 가능하십니다. 이동한 시험 창에서 시험 응시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과 동시에 유의사항이 나타나며 본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응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바로 시작되며 진행 중에 수시로 시험 응시 저장을 눌려 지금 보시는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임시 저장 안내는 시험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도 나타나니 바로 닫지 마시고 반드시 저장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험 기록을 꼭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제출 혹은 시간 초과로 시험창이 닫힌 경우 다시 학습활동 내 시험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응시 여부에 시험 응시가 아직 나타나 있다면 시험창을 다시 한번 눌려 응시 여부를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팀 활동입니다. 진행 중인 팀 활동이 있다면 상세 보기를 눌려 활동할 글을 남겨줍니다. 활동 영역을 선택 후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해줍니다.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활동합니다. 활동이 끝나면 이에 대한 보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과제 제출과 같이 파일 선택 후 원하시는 파일을 삭제해준 후 저장을 통해 제출합니다. 제출을 선택하면 학습활동 내 팀 활동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수정 혹은 확인을 원하실 경우 상세 보기를 선택하여 제출 정보 보기를 통해 수정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이버 캠퍼스 이용 방법 안내가 종료되었습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측 하단의 학습자 매뉴얼 혹은 좌측 하단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